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아까 보니까 박수가 좀 시원찮은데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지난주 부흥회 때도 은혜를 많이 끼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얼마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지 또 저녁에 9시 기도해도 새벽 기도 못 나오면 9시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뭔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성도대원들끼리 기도하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때가 되면 한 터씩 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도 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뭐 차 샀습니다. 이번에는 뭐 차가 이게 그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차 샀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뭐 떡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주 나눠서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 창에서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게 나는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를 한번 좀 나누실 텐데 상대방을 하나님이 그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사랑이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맞추는 게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노력하시면서 해보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한국 문화가 조금 그게 좀 약해요. 근데 눈을 쳐다보시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에 추천 도서인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이라고는 책을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소개받았고 이 이문석 저자 교수님의 강의를 백석대학교에서 한 8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겐 큰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문석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요. 완벽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하라 그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공부시키고 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이 아이가 그거 잘 못하게 된 경우에 막 혼나고 막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일하는데 말이지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자기는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드신 그 축복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요 그런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천국을 준비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그 나를 높이시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아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이 자존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높이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 제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은재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은재는 유치원에서 덩치 큰 아이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던데 별로 다친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서럽게 울었어요. 평소에는 이 아이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서럽게 울기를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은재라고 하는 아이는 생각하기를 다른 아이들이 잘 놀아주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때린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겼어요. 그리고 늘 울기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늘 구석에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녀를 보는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은재는 늘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늘 불안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은재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아이였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인 이 은재에 대한 그 분석을 이무석 박사님이 하시는데, 은재와 같은 아이들은 다른 또래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해치는 가해자들이고 자기는 저항할 힘도 없는 억울한 피자로 본 것이고 스스로를 예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금 증세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춘기 시절에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부담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말이 구멍이 나는데 꼭 구멍 나도 발가락 끝에가 구멍이 잘 나잖요. 그러니까 이 구멍 난 양말을 갖고 가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상당히 싫어지고 그랬어요. 뭐 다 있는 아이들은 양말이 집에 가서 한번 가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있는 여유 있는 아이들은 구멍이 그 났으면 나서도 자신감 있게 그거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새 거 신으면 되니까. 근데 나는 집에 그게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자존감이 거기 떨어지더라고.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랬어요. 누구나 이런 증세가 조금씩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부모님이 교수님이시고 어머님은 아주 활동이 많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분석해 보니까 이 부모님께서 이 은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막 나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필요할 때 아이가 엄마 찾을 때 그 엄마가 없으니까 나는 이게 소외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를 필요할 때 음식 먹을 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데 막 울어도 엄마 대답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 가운데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조금만 누가 밀어주면 밀고 막 자기를 싫어하면 그 감정이 말이죠. 거절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서럽게 울고 그런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를 밀치고 괴롭히는 남자에게 당차게 항의합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처음 본 아이와도 친해지고 친절하고 붙임성이 좋아서 인기도 있는 아이였어요. 반에서 새로운 노이를 배울 때에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부끄러움을 타고 움츠러드는 법이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만나는 동안에 그 유치원에 있는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샘물이거든요. 둘째 딸이 이름이. 근데 이 샘물이가 샘물이가요 자꾸 우리를 때려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 샘물이 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얘가 이렇게 폭력적이 됐나 아주 심각한. 더군다나 목사 자녀가 폭력적이 되면 이게 교회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자녀들도 목회를 같이 도와줘야지. 강아지들이 집에 강아지 잘못 키웠다가 강아지가 교인 들어왔을 때 물어버리면 목사 집안에서 그러면 강아지 때문에 목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도 목회하는 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유 안 기유. 이게 목사집 강아지가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고분고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다. 애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될까? 그걸 걱정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애들이 새머리가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말이죠.
애들이 자꾸 남자들이 치근덕 된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치근덕 당하니까 자기가 방어하려고 그 자존감이 있으니까 막 애 남자들을 주워받고 때리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자존감이란요,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자만심은 아주 이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아무런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늘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혹시 남편이 말이죠, 아내를 막 윽박지러 가지고 반찬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말이지, 또 뭘 해줘도 자꾸 윽박지르면요 아내가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또 그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이무석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그 책에 쓴 내용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정신이 병든다 그래요. 정신이 병든다.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정신이 병든다.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가장 귀한 이 예수님, 자기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신 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때 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러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말이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이래봬도 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작. 이래봬도 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 막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제가 뭘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준비하라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말이죠,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도 부족하니까 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고쳐가지고 또 다시 해보라든지 뭐 그러면 좋을 텐데, 아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얘기하도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나는 목회자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목회하고는 나하고 거리가 먼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목회자로서의 자존감, 그 신학교 공부하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아 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새벽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막 그냥 제 몸을 그냥 등어리를 탁 치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책 읽는 것으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제 몸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라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쭈뮛쭈뮛했었는데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면서 그 다음부터 일할 때 뭐 얘기 안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 하나님 일한다 그러고 막 열심히 일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 일을 해도 안 돼. 근데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더 교회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로서 일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마음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교회 목회하면서요 간증이 말이죠 수없이 많아. 지금 그거 다 풀어놓으라 그러면은 제가요 여러분 한 일주일은 여기 앉아야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지 몰라. 많이 응답하시더라고. 이럴 때도 응답하시고 저럴 때도 응답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응답의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는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덥다 제발 좀 저리 떨어져라 엄마 피곤해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거절 감정을 느껴요. 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엄마 바빠 다른 데서 놀아. 아이가 같이 엄마가 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럴 때 같이 놀아주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엄마가 만약에 우울한 자존감이 떨어진 마음이 있으면요 그 아이에게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떨어진 존재구나 나는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자존감을 잘 회복시키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 자녀에게 큰 선물이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모님은 피곤하고 바빠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가 부를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아졌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골리앗 장소 2m 70이나 되는 큰, 그리고 몇 사람 이스라엘 군사 장수를 죽였던 그 사람을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어떻게 우습게 보느냐, 그리고 골리앗 장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이기게 했던, 이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경험했는데 군대에서 행군할 때가 있어요. 양평에서 행군하는데 그 길가에 상가에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한 3살 정도보다 좀 어린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이가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막 폼재고 이러면서 그냥 야 이 군인들아 이 덤벼라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시는 건지 이러는 건지 하여튼. 그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뭘 믿고 그러나, 미차게 믿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군인이 예 이놈아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나왔다가 뒤로 찔러 뛰어들어가더니 아버지 바지 가방을 칵 잡는 거예요. 그 무서웠던 마음, 놀랬던 마음을 그 풀기 위해서 아버지 바지 가방을 확 잡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아버지,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마음이 풀어지니까 또 나와가지고 이러더라고. 아, 우리 심리 가운데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골리앗 장수에게 아주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뛰어나가지고 이놈아 이렇게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그가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사고인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다. 또 우리 부모님께서 그냥 사고 쳐가지고 난 존재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지? 혼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사고 쳐서 났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나게 한 그런 존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복 누님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어렸을 때 몰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모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이모님이 알릴 때 알려야지. 그냥 아직 사춘기 시절에 뭐 알지도 못할 때 이모님이 불러놓더니 말이죠, 하는 얘기라고는 그냥 이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때가 돼서 알아야지. 대충 보면은 나이가 얼마고 말이지, 아버지가 어떻고 뭐 대충 왜. 이게 어떤 정리가 될 때 해야지 말이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 그 마음이 막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우리 누님하고 어렸을 때 잘 지냈는데 이게 아버지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 나쁜 짓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6.25 때 어머님은 누님의 아버지는 또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셨고 어떻게 혼자 사시다가, 그 아버지는 또 부인이 말이죠 결핵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셨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잠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자존감이 확 떨어지더라고. 아버지도 그렇잖아, 안 계신데 말이에요.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사고로 내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사고로 났나, 우연히 났나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렸을 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간절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부끄러운 가정이 아니에요. 왜? 한국 역사의 아픔을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더라고 보니까. 예.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도 주셨는데 구일이라고 주었잖아요. 90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구할 구자로 바꾸셔가지고 세상 하나를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해석을 제가 잘했어요. 예. 할렐루야. 그 자존감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 아마 제 가정보다 더 불행한 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고 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건 진화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의 생각을 가지면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요 사고 쳐서 나온 존재요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목적이 있어 만드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렘 목사님이 당신은 목적이 끄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합격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논문을 쓸 때에도 논문이 합격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존감이 있을 때 공부하게 되고 사업도 시작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술로 그냥 담배로 또 이 세상에 마약으로 그 자기 정신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도박에 미치고 중독에 미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자녀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서울대학교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는 잘하면서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학생들은요 공부 좀 잘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그냥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학생 가운데 서울대학교 실력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는 시험 보는 날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실력이 뭐 그렇게 안 되나 보다 하고 재수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내 학과에 맞는 데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좀 더 다른 학교에 좀 가자 뭐 내 성적이 맞는 데 가서 내 실력을 더 한번 더 키워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그냥 목숨 걸고 서울대학교 가겠다라고 한 4수도 해도 안 되고 5수도 해도 안 되고 10수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친구들은 다 이 아주 잘 나가고 막 자기는 막 그냥 친구들 잘 회사에 뭐 큰 회사에 뭐 과장되고 사장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막 안 되니까 저 동창회도 뭐 안 나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돼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실패의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얼마나 부끄러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어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밤낮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아주 공언했던 사람인데 제자들 앞에서 아주 부끄럽게 됐어요.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은요 잘 못해가지고 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꼭 집에 가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꼭 한마디씩 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아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꼭꼭꼭꼭 찔러가지고 그냥 자존감을 팍팍 꺼뜨려요.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은혜 받은 거를 먼저 얘기를 많이 하면 좋잖요. 예? 은혜 받은 얘기를 한 8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꼭 그 다음에 찌르면 좀 마음이 좀 풀어진 다음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냥 가자마자 그냥 꼭꼭꼭꼭 찌르면 아파요, 아파요. 자존감이 확 기분이 상해가지고, 에,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러면 당신. 그래도 안 하더라고. 할 수 없이 제가 왔는데, 그럼 자존감이 회복돼가지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저녁에 또 꼭꼭 찔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너 자존감을 회복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가 소리 낼 때 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 두 편을 지난 주간에 읽어봤는데, 한 시는요, 김남조 시인의 시인데, 이런 시의 내용이에요.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많이 들어봤던 노래죠.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아주 이게 참 그 인간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방 갔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나오지만은 그 힘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살아 있어서 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냥 좀 알잖요. 그런 사람. 근데 무슨 얘기냐면, 누워 계시지만은, 말은 지금 못하지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한테도 아버지가 지금 누워 있지만 너희들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만 아버지가 때가 되면 일어나지 않겠냐, 누워 계시면 아버지가 우리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냐, 그러면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누워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내가 그대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오히려 그대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한 시를 또 읽어봤는데, 야, 이 시는 무섭더라고. 인간을 노래할 때 이런 시가 있어요. 최모모 시인인데, 잘 들어보세요.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땅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지른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이게 가만히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뭐냐면, 마른 땅에 핀 곰팡이 같은 존재다. 벽에다 누고 눈지린 오줌 자국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 같고,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막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 섬뜩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시는요, 이런 시가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원한 루머다. 무슨 얘기냐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인생을 얘기하면서도 시를 읽다 보니까 한시는 참 상대방에 대해서 값어치인 듯,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니까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한시는요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고, 나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영원한 내 인생 자체는 이제 사라지게 되면 영원한 루머 속에서 아무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 그 좋은 시를 시인인데도 다르더라고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은 쨍하고 햇들날 노래 부르다가 인생이 확 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낮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본인의 인생이 노랫말 가사처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광님께서 부목사 생활하는 동안에 그 집사님이 참 글을 쓸 때 보면 참 순수한 글을 잘 쓰셔가지고 그거 읽을 때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아, 이분이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잘 쓰더라고. 죽음에 대해서 자꾸 죽음에 대해서 뭔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라 했더니 자꾸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참 우리가 노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예?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태서 목사님 시 가운데 보니까 펄펄 눈이 오고 하늘에서 눈이 올 땐 춥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감동적으로 표현하기를, 반전을 시키기를 펄펄 눈이 옵니다. 그 선녀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썼냐 했더니 차라리 천사님이 보내주십니다 이러면 더 좋잖아요. 왜 그랬더니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선녀로 썼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근데 이 송이 송이 하얀 송이 솜 같은 송이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전을 시켰어요. 솜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노래예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이 눈 쓰느라고 속상하다 말이지, 열받아가지고 이 눈이 또 오네 이놈 눈이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 예? 미끄러지는데 열받아, 차원전은 힘든데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눈이 오는데 지금 배고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솜을 내려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2절은 보니까 어떠냐면 배고픈 백성들에게 떡가루를 뿌려준다, 이렇게 썼어요. 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높이 가지세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이 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얼굴을 치장할 줄도 압니다. 예? 얼굴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정말 그 값어치 있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 제가 이분의 그 다른 그 다음에 시인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한 그렇게 그런 내용을 막 써가지고 해서 인터넷 한번 탁 쳐서 보니까, 아유, 이 시인을 보는 순간에 얼굴 모습이 상당히 상해 있더라고. 좀 6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한 80이 넘으시고 병색이 아주 많으셔, 우울증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대학에 나오시는 85세 되신 어르신대학에 우리 권사님은 말이죠, 찬송 부르시다 하는 그 모습이 말뭐 80이 넘었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모습은 말이죠. 그 60대밖에 안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화장품이 뭐 따로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근히 감싸주시는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